3, 4년차, 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이고 이거는 F입니다. F 모듈의 트래픽 관련입니다. 트래픽은 상위 스프이에요. 하위 스프로 둘, 넷, 여섯 개의 하위 스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스프들이 8개 더 되네. 밑에 하나 더 있군요. 9개의 하위 스프들이 전달하는 해시들을 모아서 여기서 다시 그 해시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낸 것을 어디 있나요? AI 제주 AI 교육도시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사이트는 여기에요. 교 마주칠 교자인데 여기서 제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율 차량, 자율 주차 등등을 제어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도 같이 보시면 돼요. 교통 모듈은 상위 모듈이니까 딱히 뭐 설명할 거는 많지 않습니다. 트래픽 모듈, 하위 모듈, 하위 스프이죠, 그죠? 하위 스프 9개, 9개로부터 로부터 해시를 수거하는 해시를 수집하여 새로운 해시를 생성하고 그것을 제주 AI 교육도시로 전달합니다. 전달. 그것이 이 트래픽의 역할이고, 그리고 트래픽을 구성하는 9개 하위 스프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도 역시 트래픽 스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내의 모든 교통과 물류를 제어하는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이 트래핑 모듈이죠. 물론 AI 기술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AI 기술들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데 이건 특히 이거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인데 패스 파인딩이라고 등이 해요. AI 기술 중에서 패스 파인딩 또는 최적 경로 옵티멀 패스 요것을 하는 기본적인 AI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요걸 이용을 해서 도시 내의 교통 물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도시 내의 교통 물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최단 시간 내에 각각 최단 시간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죠. 도시 내의 모든 교통 물류 수단 유수단의 이동 거리와 플러스 소요 시간 요게 결국 돈이잖아요. 그죠? 요것이 최소가 되도록 이 종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요게 AI 모듈이 하는 거래요. 가장 AI 모듈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 역할. 요 코딩에 참여하시려면은 당연히 AI 쪽으로 코스, 우리 AI 코스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대학 1, 2년 차 여기.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 4년차 코딩이잖아요. 따라서 1, 2년 차까지 여기 AI 모듈들 학습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짤막짤막하고 하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먼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영어로 된 것도 보고 해서 AI 모듈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물류 시스템, 도시의 교통물류 두뇌, 그렇죠? 도시의 교통 두뇌를 코딩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